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오디션에 탈락한 후 대박난 아이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즈원의 이채연인데요. 채연이는 과거에 K-POP 스타 3에 나가 있지의 채령이와 함께 생방송 직전까지 가며 대단한 실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 생방에는 탈락했지만 심사위원이었던 박지정 PD의 눈에 띄어 JYP의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둘 다 트와이스가 만들어지는 16에 출연하게 됩니다. 채연이의 경우 거기에서 2주째 되는 날 첫 탈락자가 되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뻣뻣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채연이는 PD에 나와 12등으로 아이즈원 멤버가 되면서 최강의 춤 실력을 자랑하며 실력파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팬덤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의 활약이 훨씬 기대되는 위즈원의 사랑스러운 깃털 채연이 화이팅! 두 번째는 트와이스의 모모인데요. 모모의 경우에도 슈퍼스타 K3에 도전했었는데요. 아쉽게 초반에 탈락했지만 박진영 PD가 눈여겨보는 바람에 JYP에서 3년간 연습생 생활을 거친 후 트와이스를 선발하는 16에 나가게 됩니다. 뛰어난 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잠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세 번째 탈락자가 되고 말았는데 탈락한 후에도 기죽지 않고 성실하게 연습하는 모습을 좋게 본 박진영 PD가 퍼포먼스를 보강할 멤버로 모모를 호명하며 트와이스의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탈락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연습을 이어간 원스 들의 영원한 댄싱 머신 모모 화이팅! 세 번째는 워너원의 김재한인데요. 재한이는 신의 목소리에 출연했을 때 윤도현을 이길 정도로 뛰어난 보컬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코리아 가탤런트에 도전했지만 대구 지역 예선에서 탈락한 후 서울 지역 예선에서는 김구라가 엄청 칭찬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생방을 남기고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재한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많이 배웠다고 말하며 퓨드에 도전했고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안착하며 민현이의 피까지 받으며 4위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워너원 활동을 잘 마친 후 이전에 실력파 솔로 가수로도 멋진 행보를 걷고 있는 윈드들과 워너블의 순월 반응 재현이 화이팅! 네 번째는 엑소의 시우민인데요. 민석이는 고3 나이에 가수의 길을 가고자 마음먹고 JYP 오디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창했지만 탈락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 SM 노래방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는데 함께 도전한 친구는 떨어지고 민석이는 2등으로 합격을 하면서 3년간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연습생 생활을 하며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가꾸기 시작하며 넘사벽 미모와 실력으로 성공적으로 엑소로 데뷔하게 됩니다. 지금은 군대에 갔지만 군 생활을 잘 마치길 바라며 엑소엘의 사랑스러운 슈민 민석이 파이팅!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인데요. 정국이도 슈퍼스타 K에 도전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15살의 나이로 슈퍼스타 K에 나가 아이유의 미아를 부르게 되었는데 방송이 안 될 정도로 통편집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만 정국이의 도전하는 모습을 좋게 본 기획사들이 정국이에게 명함을 주었는데 정국이는 그 중에서 빅히트의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 낯가림이 심했던 정국이는 형들이 잘 챙겨줘서 랩을 비롯해 춤과 보컬 실력마저 뛰어난 완성형 아이돌이자 황금막내라는 칭호를 받으며 방탄소년단의 전설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아미들의 포레버 전시걸 정국이 화이팅! 여섯 번째는 BTOB의 육성재인데요. 성재의 경우에도 한때 아이돌 꿈남으로 14살의 나이에 JYP 공채 6기 오디션에 참가했는데요. 아쉽게도 최종 파이널 단계에서 탈락하며 큐브의 연습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집사부일체에서 왜 탈락시켰냐고 박지정 PD에게 묻자 오디션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농담으로 머리가 너무 촌스러웠다고 말했는데요. 합격하려면 그 나이 닿거나 아예 세련된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큐브에서 밴드로 데뷔를 준비하다가 좋은 형들을 만나 BTOB로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뛰어난 서브 보컬과 더불어 연기까지 잘하는 멜로디의 사랑 사랑스러운 육절도 성재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본원인데요. 한솔이는 데뷔 직전에 데뷔 예정이었던 세븐틴을 알리고자 쇼미더머니 4에 출연했는데요.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 있던 다른 출연자에게 무시를 당하긴 했지만 좋은 인성과 함께 중소기획사의 연습생으로 2차에도 합격했습니다. 당시 본원은 세븐틴 데뷔 쇼케이스 준비로 밤을 새고 팀을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닌게를 맞아가며 참가했지만 아쉽게 3차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 후 세븐틴으로 데뷔해 2015년 데뷔 보이그룹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새로운 흥행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비주얼과 뛰어난 랩 실력 을 자랑하는 캐럿들의 영원한 버카프리오 한솔이 화이팅! 여덟 번째는 여자친구의 유주인데요. 유나의 경우 청소년 시절부터 경기 지역 일대에 상대를 휩쓸며 기대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K-POP 스타 시즌1에도 도전했는데 YG는 좋게 평가했지만 JYP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 큐브에서 육성재와 함께 연습생 생활을 했고 로엔에서 신비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기획사로 이적한 후 3년간의 연습생 생활을 거쳐 여자친구로 데뷔했고 걸그룹의 전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보적인 보컬 실력을 자랑하는 버디들의 사랑스러운 여젤 유나 화이팅!
아홉 번째는 레드벨벳의 아이린인데요. 주연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SM 오디션을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오디션을 보았는데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막상 탈락을 하자 대성 통곡을 하게 되며 진짜 가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SM의 전화를 받게 되고 고3 시절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SM 루키즈를 거치고 헨리의 뮤비에도 잠깐 출연했고 2014년 8월에야 레드벨벳으로 데뷔하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레벨업의 영원한 다리미 요정 주연이 화이팅! 10번째는 마마무의 문별인데요. 문별이는 SM 아카데미에 다니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이돌을 준비했었는데요. 문제는 오디션에 10번이나 탈락하고 기획사 계약만 3번이나 할 정도로 데뷔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문별이는 살 때문에 계속 미끄러진다는 생각에 한 달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극강의 다이어트를 하며 60kg에서 46kg까지 살을 빼며 RBW의 최종 오디션에 합격했고 마마무로 데뷔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최강 걸그룹 중 하나가 되어버린 무무들의 사랑스러운 별님 문별이 화이팅! 지금까지 오디션에 탈락한 후 대박난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스타적인 기조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